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자, 우리 이거 방학 때 한번 했던 거예요. 그죠? 다 까먹었을 것 같아. 지금 오늘 배울 거는 오늘 진도 빨리 해야 돼요. 이거 하나 더할 거예요. 좀 시스템이 바뀌어서 문제풀이는 따로 할게요. 선사시대 나옵니다. 선사시대의 정의가 뭐야? 선사시대의 반대말이 있어요. 역사시대, 역사시대. 뭐예요? 문자로 기록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죠? 문자로 기록을 할수 있는 시대는 역사시대, 문자로 기록하기 이전의 시대는 뭐예요? 선사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은 뭘로 연구를 해야 되겠어? 유적과 유물 두 개를 통해서 해야 돼요. 28페이지입니다. 유적과 유물로 하는 거예요. 써 있어요. 유적과 유물은 문자 기록이 없는 선사 시대를 연구하는 때, 그지? 문자 기록이 없으니까요. 문자 기록이 있으면 문자 보면 되지, 그지? 맞죠? 선사 시대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예요.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발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 인간이 다른 짐승이랑 틀린 거는 도구를 사용하네요. 또 모두 사용해요? 불을 사용을 해요. 도구의 사용, 두 발로 서서 걸으니까 두 손이 어떻게 돼요? 자유롭죠. 그러니까 손으로, 우리 자유로우니까 손장난을 하겠죠. 저렇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필요에 따라 도구를 만들어요.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해요. 이게 그 뭐예요? 그 다음에 추위를 이겨낼 수 있어요. 불은 추위를 이겨내고요. 어둠도 밝히고요. 또 사나운 동물의 접근도 막고요. 또 익혀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선사시대 구분. 선사시대는 돌을 떼어내거나 깨트려서 뗀석기를 만들었던 시대가 바로 구석기. 또 돌을 갈아요. 갈아요. 돌을 갈아서 간석기를 만든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선사시대를 구석기, 신석기로 나누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자, 구석기가 여기 있어요. 구석기 시대, 또 신석기 시대 두 가지로 나누네요. 구석기 보도록 하자. 뗀석기예요. 뭐라고? 뗀석기랑 간석기가 있는데, 뗀석기는 뭐예요? 뗀 거예요. 뗀 거야. 돌을 떼어내는 거예요. 뗀석기로 뭐 하겠어? 짐승을 사냥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죽을 벗기거나 고기를 자르는데 써요. 그죠? 뗀석기랑 간석기 종류가 있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주먹도끼는 뭐예요? 뗀석기예요. 손에 주먹에다 쥐고 쓰는 돌도끼예요. 그죠? 요기로는 찍겠죠? 찍는 날과 옆에 자르는 날이 모두 있어요. 만능 도구예요. 찍을 수도 있고 옆에는 뭐예요? 날도 있어요. 그죠? 맞죠? 긁게 볼게요. 좀 날카롭게 생겼죠? 그죠?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를 깎을 때, 나무를 깎을 때 보세요. 또 고기를 저며요. 밀개가 있어요. 나무 껍질을 벗길 때 쓰는 거예요. 어? 셋다 똑같아 보인다고? 야, 이거는 대충 만든 거 같고, 이건 정교하게 만들었잖아. 야, 너 이걸로 고기를 벗길 수 있겠어? 가죽을? 되겠어. 이걸로 가죽을 벗길 수 있겠어? 용도가 틀려요. 이거는 나무 껍질 대충 벗기게 생긴 거고, 그지? 이건 가죽도 벗기게, 그지? 좀 날이 있는 거예요. 자, 생활 모습 볼게요. 하천에서 뭐를 했어요? 물고기 조개를 잡아먹어요. 우리 그 김병만이 나오는 뭐 정글 뭐그 있잖아요, 그죠?
우리 먹고 살려면 그 정글 같은 데 있으면 하는 짓이 똑같아요. 뭐 해야 되겠어요? 열매 먹거나 물고기 잡거나 조개 줍는 게 빠르죠. 물고기는 너무 빠르니까, 그죠? 우리 뭐예요? 구석기예요, 지금. 대부분 어디 살아요? 동굴, 또 어디? 바위 그늘에 살아요. 왜? 추위를 견디고 동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아요.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무슨 집? 막져가지고 막집이에요. 알았죠? 구석기가 막집이에요. 열매 따고 식물 뿌리 캐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채집 활동이라고 그래요. 채집 활동. 알았죠? 뗀석기를 이용해서 사냥도 했어요. 사냥을 하고 채집 활동을 했어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는 주로 뭐요? 강 주변이에요. 강 주변.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해요? 옮겨 이사 가요. 이사 가요. 풀잎이나 동물 가죽을 둘러서 몸을 보호했대요. 옷이 대충, 그치, 대충. 그러면 우리 구석기 크게 정리하면 뭐예요? 뗀석기, 주먹도끼, 글깨, 밀개가 있다.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았다?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채집 생활을 하고 사냥을 했다. 그죠? 뭐요 정도? 그지? 암기를 해야 되겠어요. 신석기 보도록 하자. 빙하기가 끝났어요.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식물들이 자라났대요. 불어난 물에는 물고기와 조개가 많아졌대요. 도구는 뗀석기보다 정교한 간석기를 사용했어요. 사냥도 하고요, 고기잡이도 하고요. 농사에도 사용했대요. 농사를 졌구나. 구석기 말고 신석기에는 뭐를 했다고? 농사를 졌어요. 자, 신석기예요. 이건 가른 거예요. 간석기예요. 이건 석기는 아니지. 그지? 토기잖아요. 그지? 그릇이니까. 자, 돌괭이가 있고 돌보습이 있어요. 잡초를 뽑을 때 사용하거나 땅을 갈때 사용을 해요. 돌괭이, 괭이 알지? 대충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묶었겠지? 그래서 땅을 했겠죠? 맞아요? 돌보습은 뭐라고 그랬어? 땅에다 저거 박고선 쭉 끓이는 거잖아. 소가 하는 것처럼. 맞죠? 어? 이건 땅 크게 가를 때 쓰는 거야, 돌보습은. 여기 대충 이렇게 해서 막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좀 힘든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이게 뭐예요? 돌괭이 하는 거네요. 이건 뭐 하는 거야? 여기에 돌 보습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땡기고 이 사람은 눌러주고 땡기는 거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돌? 이게 돌 괭이에요. 알았죠? 갈판과 갈돌 볼게요.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만드는 거야. 여기다 두고 대충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은 껍질을 벗겨지기도 하고 오래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가루가 되는 거야. 자, 외워야 돼. 빗살무늬 토기 볼게요. 이거 잘 보면요. 팥대에서 싹 보면요. 빗살이 보여요. 이렇게. 빗으로 한번 쓱 빗질 이쪽으로 한번 한것 같아요. 그죠? 빗살무늬 토기예요. 이거는 뭘 한다고? 곡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만들었어요. 자, 원장님이 얘기했죠? 신석기 시대 때는 정착 생활을 했어요. 왜 정착 생활을 했어요? 농사 짓는데 다 씨만 씹어놓고 이사 가나? 그러나? 안 되죠. 어디에? 강가나 해안가에, 아까 구석기는 뭐라고 그랬어? 막집에서 살았죠? 막진 거예요. 김병만이 진것 같은 막집이에요, 그런 게. 그 정도는 막집이에요. 알았지? 움집은 그거보다 더 정교하고 오랫동안 살수 있는 집이에요. 농사의 시작, 농사를 처음으로 쳤어요. 주로 뭐를 했어요? 조나 수수를 재배했어요. 조나 수수. 우리 오곡밥에 들어가는 조 수수예요.
그죠? 봤지? 조그 노란 거 요따시마란 거 있잖아요. 그치? 노란 거 그거 조예요, 조. 또 뭐를 했어요? 가축을 길렀어요. 가축을 길렀어요. 잡아먹으려고. 그저 애완용으로 기른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섭기를 했어요. 농사를 지어 수확한 곡식은 조나 수수 같은 거 갈판 위에 놓고 갈돌로 갈아서 껍질을 벗기거나 곡식을 가루로 만들었어요. 토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빗살무늬 토기죠. 자, 흙으로 빚은 뒤 불에 구운 거야. 불에 구워 만든 거야. 곡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의생활이 있어요. 가락바퀴라는 게 있어요. 가락바퀴 거는 언제 거라고, 언제 유물이라고? 신석기예요, 신석기. 요렇게 생겼어요. 가락바퀴가 옆에서 보면 주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주판처럼. 그리고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요. 저기 꽂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맨 처음에 묶어요. 실을 꼬아가지고 만약에 양털을 갖다가 손으로 좀 꼬아서 여기다 묶어요. 그리고 이거 손뭉치가 있잖아, 그지? 손뭉치가 있잖아. 이거를 막 빙글빙글 돌려봐요. 서가지고. 그럼 얘가 막 돌아가면서 이게 꼬아지겠어, 안 꼬아지겠어? 꼬아지면서 여기에 돌돌돌돌 말리겠죠? 실을 만드는 기구예요,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다라고 그러죠. 그 실로 옷감을 만들어서 뼈바늘, 아까 옆에 있었죠? 뼈바늘로 뭐를 해요? 옷을 만들어요. 옷을 만들어요. 알았죠? 또 조개껍데기로 만든 팔찌, 목걸이, 또 조개껍데기로도 만들고 뭐로도 만들어? 동물의 송곳니로 만든 팔찌. 그죠? 멋도 냈는데 이건 부적의 의미도 있대요. 부적 알죠? 귀신이 오는 것 같아. 그럼 부적을 용한데 가서 돈한 20만 원 주고 딱 할머니가 딱 만들어 오면 그거 품 속에다 갖고 다니면은 그지 꼭 갖고 다녀라 이러면서 하나 주시지, 그지? 맞지? 그거야. 그러면은 귀신이 못 오고 행운만 오는 거야. 그죠? 그런 의미가 이런 걸 하면은. 자, 유적의 정의예요. 유적과 유물이 있네요. 쉽게 얘기해서 유물은 이렇게 도둑이 훔쳐갈 수 있어요. 어떤 거기 때문에 토기, 석기, 금속기 이런 거요. 들고 갈수 있어요. 유적은 뭐야? 궁궐터, 조개더미, 성터 이거 훔쳐갈 수 있나? 무겁죠? 이건 유적 유물 쉽죠? 움집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야, 김병만 이렇게 만드냐? 그죠? 이건 좀더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죠? 서울 암사동에 있는 움집이에요. 서울 암사동의 유적에는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움집터가 많이 남아있대요. 움집은 땅을 팠어요. 여기 보면 이만큼 팠어요. 안에 들어가면 여기 파 있어요, 이만큼. 파고 단단한 나무로 기둥과 석가래를 만들어 세운 반지하 집이에요, 반지하 집이에요. 추위와 거센 바람을 견디는 데 사용됐어요. 지붕에는 풀이나 집을 덮고 그 위에 풀을 올리거나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덮었어요. 그죠? 가운데에는 돌로 테두리를 두르고 이 안에. 그죠? 화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불을 피운 거지. 모닥불을 이렇게 불을 피운 거지. 그지? 여기 공기 통하게 돼 있잖아. 그지? 연기 나가라고. 그지? 그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자, 일단은 요거는.